하냐고. 니네 아빠 동욱이 아빠를 돌아가시게 했고 동욱이네 집에 불을 지르고 동철 오빠까지 집을 떠나겠어. 니네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너도 알아? 우리가 여기서 진실을 덮으면 레베카보다 더 나쁜 인간이 될 수도 있어. 여보세요? 지연이냐? 누구세요? 그래, 오랜만이어서 목소리조차 잊었구나. 나다 지연아, 한신부다. 네, 신부님. 잘 지내고 있니? 저 괜찮으면 한번 만나자꾸나. 아니요. 아니요. 전 신부님 뵐일 없습니다. 지연아. 아니요. 지금 뵙고 싶지 않습니다. 그 말 진심이니? 너 늘 힘들 때면 날 찾아왔었잖아. 지금은 아니에요, 신부님. 아, 저 영훈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니? 힘들지만 나름대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. 아무 때고 괜찮으면 오고 싶을 때 찾아오거라. 내 기다리마. 아니요, 신부님. 기다리지 마세요. 지연아. 어려서부터 신부님이 살라고 하신 대로 산 저인 거 아시죠? 저 지금도 신부님께서 살라고 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. 지연아,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겠다는 게야. 아니요. 지금은 찾아뵙고 싶지 않아요. 나는 지금이 혹시 네가 날 필요로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했다만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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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알았다. 그럼 한마디만 딱 하고 끊자. 사람이란 말이다. 아주 작은 일에선 옳은 선택을 하기가 쉽지만 일생을 좌우하는 일 앞에서는 옳은 선택을 하기가 힘든 법이란다. 이 말만은 꼭 기억해두거라. 그럼 됐다. 잘 지내거라.